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희복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88년도에 이민을 왔는데요. 왜 오게 됐나 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활동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좀 건강 운동 그런 거 했어요. 근데 미국에 올 때는 한국에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. 가난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그 앞전에 저희 아들이 둘이 다 유학을 왔어요, 미국에요. 그래서 한 10여 년 떨어져 있다가 아들들이 초청해서 미국에 왔습니다. 그런데 미국에 와서 뭘 했나 하면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버스 승객 조합에서 홍보 담당을 했어요. 이 버스 사정이 너무 나쁘거든요. 그리고 LA는 공기가 굉장히 나빠요. 그래서 깨끗한 공기, 깨끗한 폐, 깨끗한 버스,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고요. 또 모든 이 버스 사정이 굉장히 나쁩니다. 그래서 그이 버스는 누가 타나 하면은 가난한 사람, 노동자,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운동을 제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민족 학교가 있어요. 이민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가끔 이렇게 설문조사 사인 받는 거 그런 걸 이제 가끔 합니다.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저기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 부모들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. 독립투사였었는데 그때 어릴 때 제가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. 어릴 때뭘 했나면 어릴 때는 나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메모지 쪽지를 주는데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. 자금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메모지 쪽지를 주면은 그런 심부름을 굉장히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, 어릴 때. 근데 그리고 아버지도 감옥소에 가서 있었고요.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형부가 있어요. 언니의 남편입니다. 그 사람도 사상가였어요. 그때 그 심부름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런 운동을 했고요. 그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또 미국 와서 사는데 미국에는 참 기회의 나라고 꿈이 있는 나라랬는데 와서 보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저기 착취를 당해요. 저임금 받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은 임금을 못 받아요. 그런 거 억울하지 않아요? 그런 운동도 제가 하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다 생활이 좀 좋게 그 사람 인종차별이 많이 있어요. 와 살아보니까요. 올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상당히 인종차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운동도 좀 하고요. 제가요. 그리고 또 그래서 더 좋은 그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큰 꿈이 있었어요. 어릴 때부터요. 저는요. 좀 이렇게 한국 땅에서 사는 것보다 좀 국제적인 거, 아주 국제적인 것, 다민족 다문화 이런 속에서 제가 살고 싶었어요. 어릴 때부터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가 왔지요.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릴 때도 이렇게 언어에는 좀 지장이 있지만은 어쨌든 국제적인 세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좀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버스 승객조합이 다민족 다문화 모임입니다. 그런데 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얘도 밑에는 내 통역사가 다 있어요.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편 없이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.